여러분, 저는 피부가 되게 잘 뜨고 엄청 건조한 편이라서 물광 피부를 정말 많이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어 해요. 매끈하고 촉촉한 듯한 피부. 그래서 이리저리 좋은 화장품이 있다 하면 써보기도 하고요. 피부과도 다니면서 피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도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피부만 나아져도 얼굴이 달라져 보인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제가요, 지금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여성분의 피부. 이분의 피부가 원래 이랬던 게 아니라요,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이분께서는 사람 만나는 걸 기피하셨다고 하고요. 울기도 정말 많이 울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남성분의 사진이에요. 얼굴이 피떡이 돼가지고 이게 얼굴에 피가 막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피 몽우리처럼 이런 게 얼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이렇게 손으로 딱 만지면은 그 몽우리가 터지면서 얼굴 피부에서 피가 흘러내린다고. 지금 보여드릴 또 다른 여성분은요, 이마에 물혹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이 가운데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요, 이마에서 이 무언가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뭔가가 움직인다고. 이마가 울퉁불퉁해지면서 보기도 안 좋고 미치겠다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분들은요, 모두 피부 시술을 받은 뒤에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자들의 공통점, 이들이 모두 다닌 피부과가 한 곳이라는 거예요. 한 곳. 그리고 그곳에 홍 원장이라는 한 사람에게 피부치료, 시술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영상, 의사 가운을 입고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했던 홍 원장.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화면 속의 이 남자,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닌데 막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부산의 한 극단에 단원이었던 남자였습니다. 배우였던 남자였어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왜 어떻게 버젓이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보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 50대의 한 여성분은요, 밖에 외출을 할 때면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3년 전에 한 피부과를 다녀온 뒤에 이 피부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셨어요. 당시 이분께서는요, 눈 밑에 인디언 주름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막 웃으면은 눈가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눈가 주름. 그 주름을 아주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홍 원장한테. 인디언 주름, 눈가 주름 피는 거를 당시에 필러로 했는데 이때 당시에 서비스라면서 물광을 또 해준 거예요. 물광 피부. 그리고 그것은 레이저 기계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술을 받은 뒤 옆에 화면처럼 이렇게 없었던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게 턱 주변에 이렇게 있고 다른 데도 막 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부푸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피가 탁 터지면은 피가 안 멈춘대요. 피부가 이렇게 되고 이 홍 원장은요, 대처를 하겠다면서 고주파를 얼굴 전체에 했다고 합니다. 고주파 치료. 그리고 나서 얼굴이 더 심하게 변해버렸다고 해요. 다른 피부과 의사들이 봤을 때는요, 얼굴에 문제가 생겨서 붓고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그 후에 이제 대처를 좀 더 약하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홍 원장은 고주파 치료를 너무 강하게 해버려가지고 이 문제가 있었던 피부들이 다 녹아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턱 부분에 이 덩어리 같은 부분은 아마 피부가 치료 과정에서 상처를 깊게 받게 되면서 아마 그 턱 밑에 근육하고 붙어버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피해자 여성분은요, 50대셨지만 얼굴에 약간의 주름만 있었을 뿐 피부는 남들보다 더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깔 주름만 좀 어떻게 해보려고 가신 거였는데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난 뒤에 턱이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옆에 화면처럼 약간만 미소를 지어도 이 턱에 이중 주름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어색하게 피부도 망가져버리고 이게 진짜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게 없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이상한 게 생겨버렸으니까 얼굴을 좀 더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고쳐보겠다고 피부과를 찾아갔는데 더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솔직히 이게 공짜로 있겠습니까? 다 돈 들여가지고 하고 자기가 서비스 해준다고 해가지고 받은 건데 이렇게 하는 건지 알았으면 안 받았지. 이분이 기억하는 사건 당일은요, 시술을 받는다고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진짜 턱을 쇠망치로 내려찍는 듯한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간호사가요, 원장님 환자 피가 안 멈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홍 원장이 아 그럼 한 번 더 해 라고 무언가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간호사가요,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환자 화상 입어요. 아 그냥 하라고, 괜찮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아 그냥 해.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당시 이 환자분이 너무 뜨거웠대요. 그래서 이 시술을 받으면서 딱 누워가지고 아 뜨거 아 뜨거 아 원장님 뜨거워요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시술이 끝난 뒤에야 겨우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이 여성분이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이분의 얼굴 전체가 화상을 입은 채로 퉁퉁 부어 있었고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턱 밑에는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상처가 나 있었던 거예요. 입을 딱 열어가지고 이 여성분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돌아갈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정말 심했던 거죠. 이에 이 여성분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치료가 시급하니까 다시 홍 원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녹취 파일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얼굴 만지는 업을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 뭐 저만 하면 나도 뭐 신경 쓰고 하는 게 이해한데 그 마음은 압니다. 병원 돈이라도 이렇게 좀 차고 넘치는 거 조금이라도 되면 미드리 할 건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딱 진짜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 홍 원장이 운영했던 피부과는요, 시내에 있는 멀쩡한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피부과였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 없는 평범한 피부과. 하지만 이 홍 원장 연극 극단 단원이었다는데 의사 자격증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듯하게 의사 행세, 그것도 원장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더 황당한 건 이 홍 원장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에게 진짜 의사처럼 약까지 처방을 했다는 겁니다. 안 들키려고 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비급여 약만을 처방을 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의사 면허가 없는 이 홍 원장 홍 씨가 무려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들을 봐온 그 세월이요, 무려 5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의사 행세를 한지.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냥 극단 배우가 의사 행세를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약을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고 환자들의 피부를 막 갖다가 치료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마, 이 피해자분, 이 여성분은요, 이마에다 필러를 맞으신 건데 원래대로라면 필러를 딱 맞으면 이 이마가 전체적으로 볼륨 있게 돼야 돼요. 하지만 이 여성분은요, 이 이마 한 부분에다가만 마치 공기를 집어넣은 것처럼 이마 옆 가운데만 볼록한 거예요. 여기만. 거기에다가 여기만 볼록한 것도 이상한데 이거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럼 이 볼록한 게 옆으로 막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또 여기서 막 누르면 또 일로 이동하고요. 이거를 위로, 이 볼록 나온 거를 위로 막 올리면은 두피 있는 곳까지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또 다른 한 여성분은요, 얼굴 전체가 치료 후에 벌에 쏘인 것처럼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피해자분이 홍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아, 원장님, 저 얼굴이 되게 울퉁불퉁해졌어요. 이거 왜 이래요? 아, 원래 그러신 분들 간혹 있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숟가락을 되게 차갑게 얼려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얼굴로 그냥 피세요. 그러면 금방 나아질 겁니다. 라고 당시에 홍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피부가 울퉁불퉁해졌으니까 숟가락을 얼려갖고 피라고 했대요. 이게 피부과 원장이 할 말입니까? 아, 당연히 피부과 원장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에 이분이 이상하니까 다른 피부과를 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른 이제 정상적인 의사분들이 봤을 때는 무슨 의사가,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지금 당신 피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보여드릴 40대의 한 남성분은요, 큰맘 먹고, 정말 큰맘 먹고 140만원짜리 미백 시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시술을 딱 받고 처음에는요, 얼굴 전체에 피떡이 생기더니 서서히 그게 딱지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굴 전체에 이렇게 흉터가 남아버린 거예요. 시술을 받은 지 4년이나 흘렀지만 지금도 이 남성분의 얼굴은요, 색소 침착으로 인해서 온 얼굴이 까맣게 기미가 낀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드렸는데 이렇게 돼버렸으니 지금 현재 이 상태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기미가 낀 것처럼 그러지 않으셨대요. 그냥 얼굴이 조금 톤이 어두웠을 뿐이었고, 그래서 미백 시술을 받은 건데, 받고 나서 오히려 더 피부가 지저분해진 거예요. 140만원이라는 되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요. 그것도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얼굴인데.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버린 가짜 의사 홍 원장,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떻게 몇 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속이고 버젓이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자기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치는, 혹은 양다리, 뭐 아니면은 그냥 직업적으로만, 그냥 말로만 나 그냥 직업 의사야 라고 사기치는 사람은 있었지만, 너무 대범하게 자기가 의사입니다 하면서 직접 병원을 차리고 그리고 직접 치료까지 하면서 진행한 사기꾼은 제가 미스테리를 다루면서 이 홍 원장 사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홍 원장은요, 연기 쪽으로 굉장히 오래 한 배우 중에 한 명이었고 공연도 하고 무대에도 많이 섰었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작품, 이 연극에서도 주인공을 맡았었다고 하는데요. 연기로 출연한 작품만 40여 편에 달할 정도로 연기를 굉장히 잘했던 배우였다는데, 심지어 2008년도에는요, 극단을 스스로 만들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연극 배우는 많이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연극 하나만으로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홍 씨가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출연했던 연극을 끝으로 홀연히 무대를 떠났다는 이 홍 씨. 그런데 몇 년 뒤에요. 다시 이 홍 씨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나 홍 씨인데 뭐 잘 지냈어? 내가 그동안 연락 많이 못했지. 요새 뭐하고 살아? 아, 나는 한 요 몇 년간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의사 자격증 따왔어. 내가 그래가지고 연락을 잘 못했잖아. 우리 이제 연락 자주 하고 지내자. 나 요 근방에 병원 하나 개업할 것 같아. 자주 놀러와. 피부 또 콕잡 해주고 할게. 당연히 이 모든 말 다 거짓말. 이 홍 씨는요, 처음에 한 피부과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월급으로 한 20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병원 행정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일하는 거를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행정일을 하면서 딱 보니까, 아니 피부과 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는데 내가 대충 한두 번 보니까 엄청 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과 진료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부만 쓱 보고 대충 상담해주고 그리고 바로 레이저 기계로 두두둑 두드리고 그리고 끝. 그리고 몇백 몇십만 원 들어오고. 어깨 너머로 의사의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 레이저 시술이라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 레이저 기계 판매상 있죠. 제가 예전에 옆에 대리 수술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이때도 무릎 관절 수술 뭐 혹은 성형 수술 뭐 이런 거를 그 이제 이때 사용되는 기계 그 기계 판매상들이 대신하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 라면서 이런 내용을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이때 홍 씨가 이 레이저 기계상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기계 어떻게 하는 건지 기계 어떻게 다루는 건지부터 해가지고 이거 레이저 시술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기계상한테 그렇게 대충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박인 게요, 담당 의사, 진짜 피부과 의사분이 저녁에 이 홍 씨가 몰래 환자를 눕혀놓고 레이저 수술하는 거, 레이저 시술하는 거를 보게 됐었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진짜 피부과 의사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홍 씨한테, 아니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당신 의사 아니지 않냐고, 지금 뭐하냐고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 홍 씨가, 아 제가 전에 관리해주던 환자분이어가지고요 제가 손 좀 간단하게 봐주고 있었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진짜 의사분이, 아 절대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의사 아닌 사람이 이렇게 기계에 손을 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 불법이에요 라고 하면서 주의를 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홍 씨의 불법 시술은 의사 몰래 계속됐습니다. 이 홍 씨는요, 불법 시술도 모자라서 본격적으로 2016년 부산 시내에 본인 명의로 피부과를 개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박이에요.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요, 피부과를 본인 이름으로 개업을 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여러분, 병원이나 의원, 이 의원은요 의사들만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생협은 의사를 고용하면 일반인도 개설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 한 명만, 진짜 의사 한 명만 고용을 따로 하면 그냥 일반인 이름으로 개설이 가능하다. 지금 옆에가 실제 홍 원장이 운영했던 병원 입구거든요. 지금 성형외과 피부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형외과의 의사를 진짜 의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과 원장을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인이. 그러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피부과를. 진짜 의사가 있으니까. 일반인의 이름으로 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기가 개설한 병원이니까 이 홍 씨는 이렇게 마음껏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딱 자기가 원장이라는 명찰에 딱 달고 거기에다가 이 홍 원장과 함께 일했던 한 간호사분의 말에 따르면요, 이 홍 원장이 필러라는 게 이제 돈이 비싸니까 어디서 비닐봉지에다가 액체를 막 담아와가지고 그 액체를 필러 주사기에 하나하나 다 담으라고 채우라고 간호사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간호사 한 분이 원장님 이거 불법이에요. 이런 걸 저한테 시키시면 이거 문제 될 것 같아요. 아, 저 못합니다. 저 안 할래요.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필러 값이 비싸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액체랑 섞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사를 환자에게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필러 맞았던 아까 이마에 맞았던 그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이 피해자분이 무슨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돼. 그러잖아요. 너무 이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얼굴에 직접적으로 이제 손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분들. 이렇게 번 돈으로 이 홍씨는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가짜 의사 생활을 끊지 못했겠죠. 어디 나가서 나 어디 뭐 피부과 원장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와 그러시구나,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오지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그 전까지 돈 없는 극단배우로 전전했던 사람인데 이 홍 원장이 운영했던 병원을 다녀간 환자들의 수는요 자그마치 4천여명입니다 4천여명. 어쩌면 피해자들이 당한 의료사고는요 예견된 거였는지도 몰라요. 이 홍씨는 면허가 없는 가짜의사였으니까 불법 시술을 너무 버젓이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요 이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는데 이 홍씨 아직까지 사과 하나 없다는 겁니다. 열받아서 환자들이 이 홍씨를 만나려고 막 찾아가면 그 자리에 홍씨는 나오지도 않고요 다른 홍씨의 대변인이 딱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대변인이 이 피해자한테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고요? 뭐 고소하신다고요? 고소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뭐 의료법대로 하세요.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다 하려니까 뭐 이걸로 교도소 살아봤자 뭐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오래 살아봤자 6개월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더 열이 받는 거죠. 이 홍씨가 무면허 의사로 밝혀진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구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홍씨가 자꾸 병원에 입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경찰들은요 강제로 체포할 수가 없대요. 그거를 이 홍씨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병원에 입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씨가 하는 말, 저는 저한테 치료받고 난 환자들 중에 부작용이 난 환자가 있다는 거 모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홍 원장은요 가족 이외에 접견이 금지된 폐쇄병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폐쇄병원, 폐쇄병동은요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홍 원장이 또 이거를 홍 원장이 아니죠. 이 홍씨가 또 이거를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수는요 의료 사기범에 대한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를 사칭하는 범죄자들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이 피해자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죄를 더 강화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범죄로 징역 판결을 받는다고 해봤자 2년 이내의 실형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이 범죄자들은 2년 이내의 실형을 살고 또 사회에 나와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차적으로 잘못했지만 지자체,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의사 면허증을 구비한 의사가 진찰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꾸준히 좀 점검을 했더라면
피해자들의 수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솔직히요, 환자들이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가짜 면허증을 단 의사 사칭범을 알아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일반 사람이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의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지금보다 더 확실하고 철저한 관리, 처벌,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되니까. 아직 이 홍 원장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기사화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무서운 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